여러분들 오늘은 레이싱 게임에서 제네시스 GV80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대가 필요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2016년식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사용할거예요. 자 이제 3억짜리 차를 9천만원짜리 차로 만들어볼게요. 아 근데 마지막으로 벤틀리 얼굴을 한번만 더 보고요. 이게 얼굴, 그리고 이제 뒷모습. 자 이제 디자인 바꿀게요. 새로운 디자인 찾기.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GV80 설마? 와 설마 진짜로 있네요. 와 제네시스가 인기가 많네요. 아 잠깐만, 다 한 사람이 한 건데? 화이트! 받아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런 세상에 이 벤틀리 마크가 제네시스 마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그 원형 라이트를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고요, 뒤쪽에 제네시스 라인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두 줄 있죠. 아 그리고 벤틀리 그릴 위에다가 제네시스의 그 슈퍼맨 그릴을 달아놨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데 멀리서 보면은 GV80, 옆에는 잠시만요. 와 이것도 도색이죠. 그리고 대망의 뒷모습 벤틀리 테일램프 위에다가 빨간색 줄 두 개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GV80, 그리고 4WD 사륜구동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람이 튜닝한 거라서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뭐 더 붙일 순 없어요. 내부를 보시면 핸들이 오른쪽에 있네요. 이거는 뭔가 좀 적응이 안 되는군요. 이번엔 제가 기차에 치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보시면 800km 돌파, 600km 돌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산까지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까지. 오마이갓. 이제부터 여기에서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도착을 했네요. 눈앞에 있는 절벽을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여기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제네시스 기술력. 제가 저기 끝까지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 그렇지! 나이스 샷! 여러분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들을 전부 다 박아버릴게요. 준비하시고 나와 임마! 어? 나와 임마!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나와 임마! 어? 자 이렇게 나란히 가는 차들이 제일 문제예요. 몸통 받치기! 지금 대략 300km 넘었어요.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몸통 받치기! 나와 임마! 어? 버스? 버스! 어이쿠! 버스는 제가 못 이겨요. 여기서 준비하시고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자 터널에서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아랍! 나이스 샷! 오케이 살짝 위험했지만 성공! 여기에서도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지! 아 좋아! 와우! 여러분들 SUV라서 차체가 좀 높긴 한데 드리프트 하면 재밌어요. 드리프트! 이렇게! 옆으로 달리기 스킬! 와 스킬 타는 것 같아 꼭! 여기도 과감하게 드리프트! 그렇지! 완벽해! 여러분들 국산차 시리즈는 제네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로메오 K5, 마세라티 K7, 다치 그랜저, 그리고 GV80까지 여러분들 드래그 튜닝 바꿔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와 GV80! 1등! 1등 1등! 보시면은 제가 제일 빠른데 옆에 포르쉐 치고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등으로 고린! 나이스 샷! 자 1등은 카이엔, 2등은 벤테이가. 이번에는 길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여기에서는 과감하게 몸통 박치기 할거예요. 과감하게 몸통 박치기 하여! 나이스 샷!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반갑습니다.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몸통 박치기. 아유 아무도 안 박았죠? 아깝네. 여러분들 장난 안치고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오른쪽 브레이크 그립주행. 그렇지! 오른쪽 속도는 많이 안 줄어도 돼요. 여기서는 살짝 브레이크 밟고 바로 왼쪽으로 풀악셀. 풀악셀 괜찮아요, 안 미끄러져요. 마마 여기도 브레이크 밟고 얌전하게 살살 들어오는 거예요. 살살 잘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2등으로 골인.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1등은 포르쉐 카이엔,